지금부터 2022 SH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걸 이제 경영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저희들 중장기 경영계획을 좀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. 기술의 진보 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.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 분양받는 수분양자들한테 그 점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트랙에 맞는 집은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. 주거국제와 관련해서 좀 정의를 해달라. 자, 보완해달라. 지금 명칭은 어렵다.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입주하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시민 일반의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주공사 화이팅!